이런 데서 공연을 하게 되다니 여러분 아주 아주 좋은 기억을 오늘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어딘지 모를 바다의 끝을 향해 아이아이오도 아이아이오도. 거미 누나랑 같이 기억 상실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되게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제가 거미 선배님의 노래를 부르면 이 친구 내 거 진짜 많이 들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좋은 기분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친구라도 될걸 그랬어 모두 다 잊고서 예명 거미라는 이름이 뜻이 있나요? 뜻이 있죠. 거미줄에 곤충들이 네. 빠지면 네.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아~ 제 음악으로 이제 많은 분들을 네. 헤어나오지 못하게 하겠다. 뭐 우와, 이런 우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꿈부가 담긴 아~ 네, 그런 아, 이름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제작자들이 특별히 서원에 가서 가수가 있다고 하면은 검증된 가수. 검증된 가창력과 화제성 이것들을 충족시키는 가수 거미 현재 OST 여왕 계보를 잇고 있는데요. 태양의 후예 OST는 차트 장악에 이어 역대급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 많고요. 포장마차 술 한잔하고 있는 영화 속에서 손예진 씨랑 포장마차 씬이 있죠? 네. 아주 리얼한 씬. 네. 이게 어떤 장면이죠? 그러니까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자,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영화 속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손예진이에요. 손예진. 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채널 돌아갑니다 지금. 뭐야 뭐야. 여러분 진짜로 했습니다. 가짜를. 사랑한다. 차강진. 감기 들겠다. 바람이 찬데.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예전에 살았었죠. 그렇구나. 나도 그런데. 혹시 그럼 이 동네 사시는 분 중에 차강진 씨라고 아세요? 1월의 마지막 날 구름떼처럼 많은 팬들과 지진이 이곳에 모인 까닭은 바로 SBS 새 수목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제작 발표 때문입니다. 노희경 극본, 민규태 연출, 조인성, 송혜교 주연으로 시작부터 화제를 모은 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조인성 씨와 송혜교 씨 그리고
차단한 매력의 김동수와 연기돌로 자리매김한 정지은 양까지 참석한 가운데 또 화려한 시작. 횡령의 불법 포커판 연루 사기 도박 혐의까지 넌 절대로 못 빠져나와. 눈이 안 보여요? 네. 나도 없이 네가 혼자 외롭지는 않은지. 바람에 흩날리는 그대 향기가 낮게 들려오는 그대 목소리가 겨울처럼 차가운 내맘 그 안에 스며들어 스모크장에 불어온 새로운 여기서. 열풍, 자타공인 최고의 매력남 최주석, 사랑스러운 그녀 공효진, 그리고 배우 서인구 김유리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네 배우들이 한 자리에 뭉쳤습니다. 바로 드라마 두근의 태양. 어느 날 갑자기 영혼을 보는 능력을 갖게 된 여자 공효진. 하나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녀 앞에 혜성같이 나타난 남자 서지석. 두 남녀가 만들어가는 아주 달달하면서도 조금은 섬뜩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네가 보인다는 그거 부를 수 있어? 왜요? 부를 수 있으면 불러봐. 할 얘기가 있어. 뭐요? 나 뿐 년 겁나 잘생긴 훈련생! 하강 준비 끝! 충성! 와우. 여심 저격수로 맹활약 중인 배우 송중기. 그리고 극중 그의 저격 대상 1호가 된 그녀 송혜교. 그날 아침에 얼굴 안 보고 간 거. 에브리띵이라는 곡이 네. 이제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네. 그 곡으로 또 제가 더 요즘에 더 많은 분들이 저를 더 알게 되신 것 같아서 네. 이제 그 곡에 좀 감사해하고 있죠. 살린다. 무슨 일 있어도 살린다. 기적이 좋더라고요. 그가 3년 전보다 더 진해진 낭만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첫 방송부터 또 한 번의 김사부 신드롬을 예고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에 오르는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착착해 지금! 중앙 컨트롤 타워가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차먹어! 생수 두 박스하고 앵그어 마스크 넣어줬습니다. 너의 하루는 좀 어때? 저 살살 너 같은 양아치들하고 붙을 때는 뭐 개처럼 굴기도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편이지 내가 좀. 말도 안 돼. 일단 비단 대로 시티부터 찍겠습니다. 근데 저는 돈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주실 수 있습니까? 돈 때문에 수술을 많이 들어가겠다. 네. 어느 계절 속에 있어도 내가 Because of you 눈물이 나는 그 저의 추억이 담긴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다는 게 뭔가 기분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실제로 노래해 주신 세워서 감사합니다. 전 세대의 사랑을 받는 보컬의 신, R&B 라이브의 여왕. 나오세요. 거리들 손으로 내 사진을 찾아가
미쳐 나 지금부터 내 생일 주는 나랑 말하겠어 또 믿겠어 믿겠어. 아니 근데 그 사실 랩 부분을 멜로디로 바꿔서 부를 줄 알았는데 랩을 그대로 해가지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혼자 5인분을 했어요. 아 너무 숨이 차고. Everybody say ho yeah. Oh, yeah. Say ho yeah. Oh, yeah. 이번에 거미 누나랑 같이 기억상실을 되게 열심히 준비하면서 스스로도 되게 작업하면서 많이 배우고 랩 버전의 기억상실을 만들었다고 봐도 무방한 그런 맞습니다. 곡인데 네. 네, 한번 재밌게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미 누나의 기억상실인데 원슈타인이 거기에 랩을 했는데 이게 그냥 랩 피처링이 아니고 의미가 있어야 됐던 것 같아요. 떠난다고 그래서 떠나라고 말했어. 사랑하다 한 번쯤 하는 말이라서. 그날 너의 눈빛에 보이는 게 전부일지 그냥 이대로 모두 있기에 더 나은 사람이 될 기회를 놓치는 것만 같아. 몇 번을 돌아봤네 형편없는 나의 표정. 기억상실을 차지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너무 축하드려요. 소감 말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소감 말씀해주세요. 너무 기쁨에 벅차셔서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끝이세요? 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아 저희 사무실 식구들 너무 감격하셨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추스르시고요. 앵콜송 준비해 주시고요. 노래 준비해 주세요. 네. 네. 와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네. 네. 아 한예슬 씨한테도 소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번 음악 프로가 처음이라서 굉장히 긴장을 했었는데 김동원 씨가 워낙 호흡을 잘 맞춰줘서 정말 오늘 무사히 너무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네. 자 저희는 새로운 날 11월 달에 더욱더 알찬 음악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언니 노래가 될 뻔했던 곡이 있어요. 제가 부른 OST가 그대라서라는 곡이에요. 근데 네. 네, 그 곡을 원래는 언니가 아이리스라는 드라마에 네. 이제 OST로 하시려고 그러니까 빗물처럼 눈물처럼 다 그대가 흘러 마른 내 가슴을 적시며 스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무대가 느껴져가지고 아 거미 노래가 원래 또 고스틱하고 잘 맞네. 아, 아, 거미는 다 잘 맞아. 그러니까 갖다 아무데나 붙여놔봐. 그러네. 다 잘 맞아. 아. 질문 있어요. 제 좀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제 색깔이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쩌다 보니 발라드도 하고 재즈도 하고 뭐 락도 하고 다 하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 그래서 너의 색깔은 뭐야? 라고 했을 때 저는 그래서 저도 민망하니까 저는 다 잘하는 게 제 색깔이에요 맞아, 라고 맞아. 했는데 그게 저도 가끔은 흔들리는 거예요. 장르가 자기 색깔은 아니라고 생각해. 네네. 그러면 원슈는 색깔이 노래 하나랑 랩 하나 이렇게 막 나눌 그렇죠. 수 없잖아. 상황과 이런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많이들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너무 사랑하고 너무 행복하게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많은 고민과 이 힘든 상황들이 연속일 텐데 사실 제가 어렸을 때 노래가 하고 싶고 뭐 가수를 꿈꾸고 이럴 때 그냥 저도 모르게 흥얼흥얼거리는 소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아이오 뭐. 주로 제 히트곡들이 이별 노래가 많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면 저는 가수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감동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마음에 뭔가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메시지를. 이 곡의 내용 자체가 꿈을 향해 비상하는 분들을 위한 좀 희망적인 내용을 담은 거라서 누구든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배우는 것도 되게 많았고 네. 나중에 돌아봤을 때 아 그때 진짜 행복했는데 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 방송 나의 빛은 머물고 거친 파도 위에서 내 작은 날개를 피웠던 스쳐가는 구름도 Hello, mommy, mommy. 나 홀로 남은 너무 초라해진 나의 어깨를 안아줄 수 있나요? 저기 멀리, 아직 난 본 적 없는 보석 같은 물결이 나를 향해 손짓해. 공연 경험에서 조금 배제를 하고 싶어요. 실력적인 건 제가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공연을 하고 나서 저의 기분 상태가 즐거움인지 아니면 후회인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때는 거의 진짜 즐거움밖에 없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좀 뭔가 굉장히 영화 같아
같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특히. 그러니까 저희끼리 하는 것도 물론 좋고 서로 집중해서 들어줄 수도 있고 하지만 그래도 가수들이다 보니 들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훨씬 더 기분이 좋고 신이 나죠. 네, 아무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감사드립니다. 내 곁에 다가왔잖아 바람이 불어